65회째 서핑을 위한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출이 아주 멋있게 뜨네. 산 위에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 위로 해가 뜨고 있습니다. 또 해 위로는 작은 구름이 있고 아주 인상적인 일출이네요. 구름 때문에 해가 좀커 보입니다. 아침 6시인데 아주 만조 상황입니다. 물이 아주 가득 불었네요. 천천히 이번에는 이렇게 이쪽에서 놓고 원거리 찾아요. 응, 갔다 와.
미안했어. 발바닥까지? 네. 발바닥까지 안 했었고요. 좀 뭐, 없네. 팔이 길어서. 아니, 난 처음에 앉았으면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오케이. 옛날에는 이것도 했었는데. 아이고, 좀 될 수 없겠네. 조금 시간 끊어주세요. 손목 조심해. 이게 코 훈련에 도움 많이. 코가 잡히면 균형 감각이 예. 조금 다른 측면이 원하는 그냥 밸런스는 안 넘어지는 거지만 코어는 넘어지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힘든 상황 있잖아. 막 아주 급격한 상황. 그 상황에서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코어거든. 그러니까 밸런스는 그냥 넘어질 상황인데 안 넘어지는 거지. 코어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넘어질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 그냥 마음을 파는 거지. 왜냐면 중심이 무너져도 코어가 있으면은 그게 유지가 된다. 내가 어느 부분에 중심이라는 걸 나중에 그 서핑보드 타고 일어설 때 나중에 하다 보면 그 느낄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딱 그거에 그 딱 중심에 내가 딱 위치하게 돼. 그때 엄청 편안해져. 롤링도 없고. 그것처럼 몸에 어떤 코어가 잡히면 그때는 상당한 여유가 있지. 일단은 거의 안 넘어져. 코어가 잡히면. 코어 운동. 내가 판단하게 코어 운동은 뭐냐면 이 힘 이런 것도 일종의 내가 어떤 균형을 잡기 위해서 몸에 힘을 쓰는 거잖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 상황인데 어쨌든 이게 막 엄청 균형을 잡는 거잖아. 손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게 키워지는 거지. 누구나무도 마찬가지고. 네. 하여튼 코어 운동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을 거야. 요가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하면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어.